예, 계속 이어서 앞에서 우리 했던 것 중에서 주요 부품 감가 관련해서 한번 사례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원래 요걸 같이 하려고 했는데 시간적인 것 때문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잠깐 끊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용 화물차가 만약에 캐빈이 파손이 됐다. 예, 이럴 경우에 보니까 차량가액은 2,630, 중고시세, 그 다음에 캐빈 신품은 1,350, 중고 캐빈은 600, 그 다음에 수리비는 525만원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냐? 예, 결국 이제 실무창구서 기준 보면 내용연수 11년이고 경과연수 12년 된 차량이에요. 결국 이제 그럼 잔가율밖에 안 남아있죠. 잔가율밖에 안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실제 세 가지 안이 있습니다. 세 가지 안이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수리하는 거예요. 수리. 실제 수리했어요. 캐빈을 교체하지 않고. 그러면 525만 원 나왔죠. 그럼 이거 인정해줘야 되겠죠. 525만 원. 예, 수리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뭐 아무 문제 없고, 두 번째 중고 캐빈으로 교환했다. 중고 캐빈이 600이었어요. 예. 그러면 결국은 중고 캐빈 600에서 수리비용 525만 원, 그래서 75만 원을 공제한다 해요. 공제해서 한다. 예. 근데 반대로 중고 캐빈 값이 낮다. 그럼 낮은 거 주라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높을 경우에, 수리비가 높을 경우에는 이제 75만 원을 공제하고 지급을 해줘라. 그러니까 525만 원까지만 주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다? 신품으로 교환했을 때, 신품으로. 예. 신품으로 교환했을 때, 신품으로 교환하게 되면 이건 잔가율만 남아있죠? 1350에 10% 해당되는 135만 원만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미 잔존가액 넘겼으니까, 경과연수 넘겼으니까. 예. 그래서 신품가액을 인정하면 1350에 잔가율 10%에서 135만 원. 이거는 지금, 사례로서 1, 2, 3만 나와 있는 거고요. 뭐, 제가 어떤 안을 선택해라 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3안은 거의 거의 안 하겠죠? 1안이냐, 2안이냐. 예, 1안이냐, 2안이냐. 근데 이제 꼭, 금액이,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금액이 중고 캐빈하고 수리비용이 삐까삐까하다. 예, 여기 수리비가 정확히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은 이건 수리를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구분되는 거지만, 사례에서는 견적만 나와 있지, 실수리가 아니잖아요. 실수리가 아니죠. 그럴 땐 제가 여러분한테 권장하고 싶은 거는 중고 부품이 있으면은 중고 부품으로 협의를 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다? 그렇게 되면은 뭐가 줄어들어요? 수리 기간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뭐예요? 휴차료가 적게 나갈 수밖에 없죠. 실수리하면 예를 들어서 30일 걸려요. 중고 부품으로 해서 교체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일에 끝나. 20일 정도의 갭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큰 차이가 없을 때 얘기예요. 워낙에 큰 차이가 난다면은 중고 부품도 너무 가격이 크다. 예, 그럴 때는 얘기는 달라지죠. 근데 이제 견적 들어온 게 중고 부품하고 비슷하다 하면은 가능하면은 협의를 해서 중고 부품으로 교체를 하고 수리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게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 파트에서만 따진다고 하면은 4만으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게 제일 낫죠. 예, 4만으로 유도를 하십시오가 낫지만 실제 실무에서는 볼 때는 4만보다는 대부분 1안이나 2안 갖고 많이 그 비중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는 제가 개인적인 볼 때는 2안 쪽으로 피해자한테 유도를 하는 게 전체적으로 공제조합의 손해액을 줄이는, 즉 간접 손해를 줄임으로써 전체 손해액을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예, 그런 경우에 따라. 그다음에 또 만약에 선택이 애매하다. 예, 그럼 지원부에 문의해서 정확한 지침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노하우가 좀 있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적절히 이제 하시는데, 이제 저경력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무는 보지만 숲을 못 보는 경우들이 생겨요.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많이 얘기해 주는 게 그겁니다. 예. 야, 숲 봐. 나무 보지 마. 그러니까 아주 작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거 하나에 꽂히지 말고 그런 거죠. 하나를 주고요. 두개 받으면 돼요. 그두 개를 받음으로써 전체적인 손해액을 다운시키는 게 회사를 위한, 여러분들 같은 조합을 위한 겁니다. 예. 근데 만약에 그 방식이 나중에 지침 위배나 또는 어떤 나중에 문제가 됐을 요소다. 그럴 때는 아까 말했죠? 지원부에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시고, 그렇지 않고 어떤 위배가 없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조합의 손실을 줄이는 방향,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일을 하시는 게 타당합니다. 아셨죠?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63페이지 보면은